는 하나 둘 셋. 색감만 다르고 일렬로 늘어선 맞아요. 나무와 물 속에 비친 그림자하며 구석에 자리한 쓰레기통까지 100% 일치. 32번째 시도 끝에 찾아낸 곳, 눈물나게 반가운 그곳에서 극적으로 미션 성공. 다행이네요. 온통 버드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못 반곡지. 여느 저수지와 같이 낚시터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길가에 뿌리 내린 아름드리 왕버들과 수면 위로 푸른 잎사귀가 어른거리는 절경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답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죠? 풍경에 취해 걷다 보니 마주한 한 작은 마을. 아,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그 생생정보통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예. 예. 아. 우리 억수로 잘 보고 있는데요. 어, 정말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덕영아예요. 억수로 잘 하던데요. 아, 또 보시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경상거봉. 예, 경상거봉. 먹음직스러운 차죽빛 뽐내며 탐스럽게 열린 거봉. 안 먹어볼 수 없죠. 야. 씨가 없지, 씨가 없어요. 씨가 없어서 먹기도 엄청 좋고. 이거 그러면 그 우장춘 박사님이 만드신 건가? 왜 잘 모르겠어요. 소방 아니었나? 씨가 없어서 먹기 편한 것은 물론 달콤한 향내 폴폴 풍기는 거봉 수확에 우리 미스터리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딱 요즘이 제철인 거봉 수확에 마을 사람들이 한데 다 모였는데요. 혼자 다 드시고 오신 거죠? 아니 근데 왜 아까부터 거봉을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하는 걸까요? 쌍닭까지 키로를. 아, 그럼 2.5kg? 예, 예. 딱 맞춰서. 아, 그러면 요게 한 얼마나 정도 될까요? 그거 한 600. 과연 어머니는 2g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달인. 자, 그럼 바로 버릇이에요. 확인 들어갑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과연 거봉 한 송이의 무게는? 어머, 어머, 600. 맞아, 맞아, 맞아. 이야, 역시. 짱, 거봉의 달인 도달. 미스터리가 인정한 거봉의 달인과 함께 한창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대리에서 생생정보팀에서 어딘가서 대리에서 정대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 어머나 서울에서 미스터리 왔다고 마을 잔치까지 열어주셨다지 뭡니까. 아유, 그 김치 맛깔나게도 생겼네. 아우, 맛있겠다. 어느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하게 차려낸 밥상. 미스터리 이 맛에 그렇게 달리는 거지? 어, 이게 무슨 국이에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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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부리? 네? 뭐지? 어디? 골부리? 골부리가 뭐지? 뭐고 저. 다슬기. 아, 다슬기. 아, 맞네. 이게 다슬기가 있다. 일단 후루룩 마셔보는데? 구수한 맛이 나네요. 이 다슬기 그 맛이. 시원한 국물엔 역시 밥 한 공기가 제격이죠. 뭐 이렇게 먹어야 맛있죠. 여기에 푸근한 인심까지 더해지니 애기가 된 것 같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진리, 오늘도 미스터리가 제대로 증명하네요. 먹기는 우리말의 명소다. 없어서 안 될 유일한 젖줄이다. 광목지는 우리말의 촉이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물이 있고 나날이 자연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곳, 경산에서 보낸 미스터리의 9번째 여행 끝.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미스터리. 네, 아유, 우리 미스터리. 제가 물론 결혼을 하긴 했지만 저의 이상형과 가까우십니다. 성실하고 끈기 있고 인내심 있고. 네. 야, 듬직하고. 316개 중에 32번째만에 찾아냈네요. 네, 저는 그 생각만 했어요. 네. 미스터리 군대 있을 때 후임병들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여행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또 게릴라 만찬도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세대를 대표해서 게릴라 만찬 때는 꼭 메모지를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생생 정보 고!